때는 겨우 다섯 개를 갖다 쳐봤어. 이 부각이라는 게 뭐예요? 기름에 튀긴 걸 부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라가 말린 거? 말린 걸 기름에 튀긴 거. 아, 아. 그렇지. 그건 뭐 개당 파시는 건가? 한 개. 한 개? 어. 세 개 5천 원. 세 개 5천 원. 아, 술안주 딱이네. 예. 생선도 있고. 네, 생선도 있죠. 다양하시구나, 여기. 예, 네. 팥이 많이 들어가네. 예, 많이 들어가네. 그러니까요. 국산 팥이겠지? 아, 그렇죠. 이건 우리 농사 지금 팔 때예요. 아, 그래요? 시골은 지금 커야지 많이 또 잘 나가요. 아, 이거는 여기 강원도가 가까워가지고 이런 음식들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죠? 그러고 우리 또 강원도에서 와요. 아, 그러신가요? 아, 강원도 인제원 쪽에서 옵니다. 그 강원도 음식이 많아, 여기 보니까. 어, 많습니다. 예. 이게 전이죠? 예, 그게 메밀전입니다, 100%. 아, 아. 옛날 방식대로 맷돌에 갈아서 예. 내리는 예, 예. 오리지널이에요. 아, 그래요? 여섯 개 반. 예. 한국인의 밥상에서 촬영 했어요. 아, 그러시죠? 예. 아, 이 장소에서 촬영했어요? 아니요, 저희 집에. 집에 가서? 강원도. 강원도 어디신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방송에. 알고 얘기해가지고 했어요. 아, 이거 처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바빠가지고 붙이는 네. 거. 그리고 붙이는 거. 메밀. 네. 아아 오리지널 아주 100%입니다. 그래요? 예예예. 맷돌에 갈아서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내려서 태에다. 아, 맷돌 갈아가지고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 저밥을 10년 됐는데 가격을 지금까지 못 올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생 강정 소. 아, 소. 메밀이란다. 아, 그래요? 그 뭐 무 생 이게 메밀 무채, 네, 메밀. 무채. 김치. 예. 네. 전이고요. 전병하는 네. 여러 가지 아, 아, 그렇구나. 엄마 이거 포장이에요, 엄마. 네. 네. 한 팩이야, 한 개. 한 팩이죠. 아, 한 팩. 한 팩이야. 예. 네. 응? 뭐요? 뭐 들어줘?
장내 사미는? 네. 아유, 직접 키운 거예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그 귀한 걸? 네, 그래도 맛을 봐야 사람들이 향이 좋아서 많이 샀어요. 그래요? 그럼 뭐야, 10만원? 네, 11불이 10만원. 그럼 몇 년 자란 거예요? 7년. 에? 7년. 7년? 네. 나이 100이네. 아. 원래 장례사는 5년근 이상부터 팔아요. 아, 그런 거예요? 응. 장례. 7년이면은 그렇게 많이 안 자라는구나, 얘가. 크기요? 네. 응. 그럼요. 인삼보다 훨씬 작네. 그럼요. 그건 일부, 이렇게 크게 키우려고 일부러 걸음 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인삼. 인삼은 농약을 치잖아요. 아, 그런가요? 인삼은 농약 쳐요. 요거는 그냥 산재배. 아가씨들이 직접. 목재가 있어가지고. 아, 아, 그렇구나.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네, 네. 저희는 고향이라서. 어디서 하시는? 강원도 행성. 행성? 네. 어. 이게 1등급이에요. 아, 네, 이게, 1등급. 이게 최고 1등급이라고? 네, 요거, 요거랑. 그래서 이런 건 술당 드실 때 많이 사가지고. 아, 아, 그럼 뭘로 A등급, B등급 매기는 거예요, 이건? 일단 모양이 좋아야 되고요. 연수가 오래 돼야 돼요. 아, 그 두 가지. 뿌리는? 뿌리도. 일단 모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뿌리가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뿌리 많은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잔뿌리가 멋있게 이렇게 달라지면, 이런 걸 1등급 좋아해요. 같은 연수더라고요. 같은 연수인데, 얘는 2등급이고, 얘는 1등급이에요. 얘도 7년, 얘도 7년. 아, 그래요? 네. 모양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아, 왼쪽이 좀, 모양이 좀 덜 하구나. 네. 확실히. 네. 뭐든지 잘생기고 봐야 돼. 그쵸. 화를 선별하더라도 흠집난 거는 화지로 내려가는 거. 그렇지. 예쁜 거. 진짜 많네. 아, 지금 양평 전통시장 5일장에 와 있는데요. 우연히 여기 한국청년 임업회 회원들이 아주 젊은이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청년 임업회가 뭘 하는지 좀 간단히 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도 행성에서 청년들끼리 장목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산을 임대해서 산야삼, 장례삼 재배를 해서 5일장에서 축제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대견하고 그러면 이 장례삼에 관해서 좀 그 여기 좀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좀 설명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장례삼은 이렇게 1등급, 이렇게 잔뿌리 보존이 잘 돼 있고, 기스 네. 안 가고 잘 캔 거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이렇게 모양 따라 가격이 정해지고요. 네. 이건 장례삼이 뭐냐면, 인삼 종류를 밭에서 키워서 산에 옮겨서 키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보면 장례삼이라는 것도 있고, 산양삼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아, 일반인들은 이걸 잘 구별하기가 어렵고, 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예 그런 것 좀 네. 산양삼은 저희 우리나라 브랜드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름이에요. 산양삼이라는 합격증 예. 있는 이름이고요. 아, 아, 예. 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산에 씨를 뿌려서 재배한 거라서 예. 산삼처럼 생기고 작고 내두가 예. 가늘게 잘 쳤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 이거는 그래요? 12년 정도 된 삼이고요. 아, 오래됐네. 그 보기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데 네네. 상당히 오래된 적이네. 그럼. 네, 산삼처럼 길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2011년에 아, 생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이 청년들이 지금 직접 재배하고 그런 거란 얘기죠? 네. 아, 합격증. 이게 산양 산삼에 대한 합격증이죠? 네, 산양 삼에만 부착하는 합격증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이게 부착이 돼야만 네. 진짜로 이제 산양삼이라고 인증을 받는 네, 거구나. 산양삼은 그렇고요. 장례삼은 네. 원산지 표기를 하면 돼요. 아, 장례삼은 원산지 증명. 네네. 아, 네.
각종 뷰티 용품도 있고요. 엄마로 우와, 이거 보기 힘든 거네 이게. 막아요. 예, 요즘에 이게 보기 어려운 건데. 자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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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깊은 강에서 한번 몇 킬로씩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아. 아, 그렇다. 이게 좀 작네. 작어. 예? 우와. 이야. 이야, 진짜. 이게 자연산 맞네. 색깔이. 색깔하고 크기가 다르네. 더덕 울금. 어이구.